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이 또 그들의 정체성을 또 대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성경의 언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러면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히브리어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그 이디시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디시어도 지금도 현재 사용을 하는 언어인가요? 이디션은 네. 이제 이디션은 뭐 일단 이디셔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아, 있을 수 네네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면서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겠죠. 근데 네. 그건 언어 속에 그대로 분명히 드러나 네. 있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어와 독일어를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히브리 문자지만 독일어와 아주 유사한 문법 구조나 또는 그 언어적 그 차용된 언어로 많이 네. 사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독일 사회나 독일이 다스리는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간다. 네. 그걸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이디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어른 세대들 중에 보면 네. 어른 세대들 중에서 이디시어를 기억하고 네. 이디시어만 이야말로 이 언어만 이야말로 우리는 그 독일의 어떤 나치 또는 홀로코스트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룩한 언어를 지키려 했고 네.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네.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다. 네. 일상적인 언어는 요즘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현대 히브리어. 모던 히브루라고 하는 것은 따로 사용하게 되죠. 네. 이제 우리 모던 히브루를 배우게 되면 네.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듣냐면 벤 예후다, 벤 예후다. 이렇게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벤 예후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한 번쯤 듣게 돼요. 어디서 듣냐면 모든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가 벤 예후다 스트리트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도 그렇고 네. 텔아비브를 가도 그렇고 벤 예후다라는 이분이 소위 이제 1870년대 이후에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1800년 후반인데 네. 시오니즘이 이제 소위 일어나면서 네. 1890년대 왜그 스위스 바젤에서 일어났던 제1차 유대인 총회를 통해서 그 유명한 테오도르 헤르츠에 의한 테오도르 헬치 이제 유대 국가라고 하는 그 주덴 슈타트라고 하는 그 네. 이거를 선포하면서 유대 국가 즉 시온주의 국가 이제 이걸 이제 선언하면서 이 언어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 네. 그러면서 집에서부터 이 언어를 가르친 인물이고 이벤 예후다는 결국은 이제 모든 히브리어는 결국은 성경적 히브리어에서 네. 이제 가져와야 된다 해서 성경의 언어를 소위 이제 집에서 사용하면서 네. 모든 히브리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1948년 이전에 네. 알리야 운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60만 네. 가까이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그 다비드 벵구리온 같은 벵구리온 경우는 네. 히브리어로 이제 젊은 어린 20대 나이에 뭐 신문사를 만들어서 이제 네. 신문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 모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꿈꾸는 네.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사용된 언어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현대 히브리어와 성경 히브리어가 다르다라고 아주 정말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적 배경, 네. 성경의 언어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 흩어져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벤 예후다 같은 사람은 네.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그렇죠. 언어는 성경의 언어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성경 언어학자인데 네. 성경의 그때 언어를 갖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 언어의 90%가 80% 이상이 네.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스피치라고 하는 우리 뭐 직접 화법, 가짜 화법 이렇게 쓰잖아요. 네. 3자가 전한 이야기도 많지만 1인칭과 2인칭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를 쓰냐면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화록. 대화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아람어라고 말하지만 그 아람어 요소에 쿰이 쿰, 네. 일어나라. 남자한테는 일어나라 쿰. 여성들한테는 쿰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그벤 예후다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쿰. 쿰이 아, 이러면서 네. 모던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네.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언어라는 걸 어떻게 이 민족에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저는 이제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그 과정을 좀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어쨌든 저는 이단 사역에 관련된 생각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언어부터 통제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것이 스피치의 언어였고 또 성경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일단 그럼 구약 성경이 한정지어서 구약 성경에 그러면 사용된 언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고전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들하고 그러면 현대 히브리어랑 어쨌든 어느 정도의 차이들은 좀 발생하지 않나요? 그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도 고전 한국어, 현대 한국어가 있는 한국 한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많은 언어들은 발전되기 마련인데, 성경의 언어와 현대 히브리어에 있던 차이점을 지금 제가 논하기보다는 성경의 언어가 경우 오늘 현대 히브리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요. 그러면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만 있는 거냐라고 할 때 히브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음역을 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히브리어로 음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이니까 뭐 갈대아 지역이라는 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남쪽 지역이죠. 하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그 당시 거기 언어는 아카드어거든요. 아카드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세기 11장 1절에 뭐 온 땅의 언어도 하나다, 말도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은 아카드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아카드어로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문헌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세계 문명 발상지 이럴 때 수메르 문명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다 아카드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이 아카드는 문자적인 의미 또는 그 뭐 외교적인 문서까지로 따지면 페르시아 시대까지 오랫동안 뭐 페르시아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전 2000년 전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538년 9년이니까 1500년 이상이 이 아카드어가 이미 고대 근동에 오랫동안 사용됐던 거죠. 이게 아카드의 요소도 히브리어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또 관련 그 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이제 그 유명한 페니키아입니다. 아,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 아람어, 심지어는 뭐 아랍어, 어디까지 가냐면 헬라어, 라틴어의 어떻게 보면 그들에 의해서 언어를 이제 뭐 어떻게 발생시켰다, 또 전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페니케 언어도 이제 역시 히브리적인 요소로 많이 차용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용어들 다 페르시아, 페니케 언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잖아요. 요셉의 부인 중에 아나트라고 하는 이름, 역시 이제 이집트 언어죠. 아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언어, 그 다음에 페니키아 언어, 아카드 언어, 이런 언어들이 어느 시점인가 히브리어로 대부분 다 기록이 됐다. 이 부분을 두고는 여전히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이야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백투 제루살렘을 이야기하거나 시온주의를 이야기하거나 세대주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왜 언어로 통일시킨다는 말 참 재밌는 이야기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히브리어를 썼고 다윗도 히브리어를 썼다.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문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 문헌이라는 것은 비문이든 뭐 또는 파피루스에 뭐 기록됐건 심지어는 돌에 새겨진 그림이든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 현재까지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이 모음이 있다 없다 또는 정방향이 그러니까 글자체가 어떻다 저렇다 이거 갖고 우리가 보통 시대적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쫓아갔을 때 최대로 간다 하더라도 주전 3세기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나마 1947년, 48년에 우리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확인이 된 부분인데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돌멩이에 새겨진 언어들도 그나마 보는데 이 언어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아람어고 아람어도 어디서 왔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키아 쪽 언어인 거죠. 그러면 다윗이 히브리어를 썼을까? 모세가 히브리어를 썼을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를 썼을까? 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이제 아주 제가 아까 말하는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썼다라고 말을 하지만 학자들은 여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주변의 수많은 그 나라들 또는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갔던 민족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언어로 어느 한 시점에 토라로 기록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요 시점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로 대부분 다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언어든 심지어는 뭐 좋습니다. 모세가 썼다, 아브라함이 네. 썼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시점인 텐데 이것이 기록돼도 책으로는 기록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네, 네. 또 문서라고 해도 뭐 정확하게 어떤 정형화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종이 자체도 제대로 없던 그렇죠. 시기니까.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와 다르게 네. 우리는 기록된 문서를 받아들이지만 걔네들은 구전된 전승, 구전돼서 내려오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속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유전. 네, 그게 네. 바로 이제 구전 전승입니다. 구전전승.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탈무드로 이제 기록이 되죠. 네. 그래서 기록된 성경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기록된 하나의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다. 네.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전 예배를 드릴 때는 기록된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네. 성전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거냐. 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엘리트의 이 계층들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네. 뭐 제 주장이 아니고요. 학자들의 네. 이야기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많이 네, 그런 얘기 유대인들의 하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정체성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토라 그리고 이제 성경 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아까 말한 언어의 통일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언어라고 단순히 우리가 규정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고 또 전승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